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갑자기 남의 회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좋은 신상 만들어놓고 네? 뭐야 이게. 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좀 되게 멋있네. 어 굉장히 크네 부지가. MBC가 제일 큰가 봐요 여기서. 아 저게 다 MBC야? 여기 남는 사무실 있어요? 형 고깃집 한 대면 여기다 해. 상관 안 와 여기 이거 이거 닥터 이거 다 되나? 그래 형 해 한번. 이거 형 형 뭐 둘러 날려봐. 야 그럼 뭐 좋은 경험이야. 그러니 이렇게 해말 게 아니라 인생은 60 붙어지니까 그때도 다시 모으는 거야 형. 아, 네. 80에 또 다시 이제 복구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아 뭐 이런 걸 줬다. 아 뭐 이런 걸요? 아니 뭐야? 아니 뭐 들어있는데? 나눠가 좀 되나요?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저 다쳤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 이 삽살기. 아, 저거 진짜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저거는.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뭐가 맞네. 어? 참으로 오랜만에 연락하는군. 맞은편에 보이는 MBC 신사옥에 침입해 기밀 문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오늘 너희들의 임무다.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 후 MBC 헬기장으로 와 헬기를 타라. 절대 누구의 의심을 사거나 증거를 남기지 마라. 30분 후 MBC 1층 화장실로 가면 미션 수행에 힌트를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암호는 똑똑똑. 화장실 좀 주세요. 똑똑똑. 화장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것이 큰 의미가 된다. 아니 무슨 역할인데 그래?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야 같이 약간 좀 긴장된다 또. 아니 근데 여기를 우리가 모르게 가라는 건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변장을 해요. 도구를 주시던가. 근데 신분증이 없는데 헬기장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지? 그 신분증이 있고 여기 다른 사람을 뚜둑이 패가지고 그걸 빼서 내가 뛰고 들어가는지 뭐 어떤 아 그 영화에서 아. 보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처음에 이거 빼가고 이런 거?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몰래 이걸 좀 변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변장이 어때? 지금 되냐고. 뭘 분장할 수 있는 건 줘봐요. 이거 이걸 쓸 수 이렇게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출입이 제일 문제. 네? 출입이. 어? 아무것도 없어. 어? 어? 뭐가 있었는데 못 봤네? 봐봐, USB인 거 봐. 어, 형 봐봐. 어, 뭐 내가 했잖아. 아, 우리 심이야. 아, 힘들어. 아, 속이. 아, 뭐만. 어차피 다 살 수는 없어, 임마. 어, 저기 한번 보자. 다음에. 보자, 보자. 아니, 잠깐만, 내가 사진에 혹시 힌트가 있을 수도 있어. 야, 이거. 아, 이거 CCTV네. CCTV가 다 있다고, 여기. 아, 이, 아, CCTV였구나. 아, 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건 엘리베이터. 형, 영화에서 보면 CCTV를 다 없앴죠, 처음에. 고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탁탁 붙이면서 하니까. 맞은편에 보이는 MBC 신사옥에 침대 기밀 문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 문서를 가지고 나오라고? 기밀 문서가 어디? 우리... 여기 아니야? 지금 여기 왜 예능 본부장실을 이렇게 해놨지? 여기에 기밀 문서가 있나 보지. 아, 그런가 보다. 아, 응. 거기 가서 이거 여기다 땅으로 받아오라는 얘기인가? 그지?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쳐서 엎어놓고. 네, 본부장님을? 혹시나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가 기자라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엎어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서 기밀 문서를 가지고 헬기 타러 오라고 얘기해. 그런 거네. 그러니까 1층 회의 화장실로 가면은 어차피 얘는 국장... 미션 수행 힌트를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 화장실을 다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아, 화장실은 늘 가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심받지 않게 네가 화장실 그래 가야. 화장실 좀 주세요. 아니요. 똑똑똑 화장실 좀 주세요. 이건 뭐야 얘기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하는 건 뭐야. 아 그러면 누가 좀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누군 또 그때밖에 몰래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을 숨긴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의심받지 않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네. 우리는 그냥 무한도전 촬영하러 왔듯이 오는데 그걸 가져간 걸 모르게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니야. 힘을 나눠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해서 미션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아 하고 왜요? 힘을 쓰고 배달하는 척 들어가는 건 어때? 들어갈 수가 없어 1층은. 여기 이상한 사람 많아질 것 같아. 그래? 봐봐. 아, 오. 일로 올라가서 4층으로 가라는 얘기 같아. 그러면 각자 역할. 일단 형돈이가 똥 쪽을 맡은대. 네. 아, 왜냐면은 이렇게 해놔야 이걸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걸 모르신단 말이야. 어허. 명수는 뭐 할까? 명수. USB. 아, 그렇지. 암호화, 모든 걸 암호화하겠어. 모든 걸 암호화. 정수도 알아볼 것 형. 같아. 준하 형을 CCTV 가릴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줘요. 왜냐면 머리 크니까. 파티션. 막. 홍철이. 에이스. 하나는 밸런. 헬기까지 런한다, 이거. 아. 나는? 너 그냥 국장해. 총국장해. 자, 그러면은 각자 역할을 지금 들으셨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썼던 필기구, 그리고 이 책상, 지문을 다 닦도록 하겠습니다. 지문까지요? 어, 그럼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갑시다. 방울 여는 거예요. 네. 기대된다 우리 어떤 거. 아, 벌써 이상하잖아. 하하하. 이런 거. 카메라로 어떻게 찍어요?